요 며칠 날씨가 계속 촉촉한데요. 이럴 때는 부침개가 최고죠. 그래서 오늘은 김치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치를 밥 한 공기 분량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김치는 잘게 썰어 줍니다. 김치를 크게 썰는 것보다 잘게 썰어야 김치가 입안에서 춤을 추듯 아삭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가루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먼저 많이들 쓰는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는 첨가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루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밀가루를 사용하실 때는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에 써놓은 분량대로 첨가를 하시면 부침가루로 해드시는 것보다 더 맛있게 해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침가루를 사용을 할게요. 부침가루를 2컵 준비해주세요. 물은 찬물을 사용하시고요. 1컵 반에서 2컵 넣으시면 됩니다. 김치 국물은 맑은 물만 떠서 3분의 1컵 또는 소주잔 한 잔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김치를 넣습니다. 자, 다음은 밀가루로 반죽을 할 때 제가 넣는 건데 부침가루로 하실 때도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다음은 해물가루인데요. 새우가루만 넣어도 충분하고요. 해물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다시다 넣으셔도 됩니다. 3분의 1스푼만 넣어주세요. 다음은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고춧가루 1스푼 넣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고운 고춧가루를 써주세요. 반죽은 되직한 것보다 스프처럼 약간 묽은 게 좋습니다. 반죽이 되직하게 되면 김치전이 아니라 김치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충분히 예열을 해주시고요. 예열을 해주신 다음에 불은 중불로 줄여주세요. 반죽을 손바닥 크기 정도로 올려서 구워줍니다. 반죽을 팬에 넓게 펴서 구우면 열이 골고루 전달되지가 않아서 골고루 익지가 않아요. 손바닥 크기로 구우면 뒤집기도 좋고 골고루 익고 또 남았을 때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일석삼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 리필을 해주시면서 구워야 바삭하게 구울 수 있어요. 굽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듣기 좋네요. 구우면서 굴멍 대신 휘멍도 때려줍니다. 자, 이제 막걸리나 술을 준비해 주시고요. 히스토랑 채널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먼저 누르시고요. 짠 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